포레스가 공연되는 다음 포레스가 공연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. 네, 정말 뭐 밤새도록이라도 듣고 싶은 그런 무대였죠. 정말 대한민국을 이제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트라가 만들어내는 밀도 높은 화음과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. 어저께 공연 오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탱고 고상 지피트과 함께 아디오스 노니노라는 곡을 연주했었어요. 그 곡이 2014년 김연아 선수 소치의 마지막 프로그램 마지막 연기의 배경 음악이었는데요. 오늘 또 우리 프로셀라의 무대하지 않는 곳에서 저 개인적으로 팬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100명의 피아니스트 또 다양한 장르의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풍성한 음악들 나눠봤는데요. 어떠셨습니까? 123년 전,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인데요. 그때 삼원진을 통해서 들어왔던 최초의 피아노는 이 땅에 새로운 뿌리를 내린 씨앗이 되었습니다. 그 씨앗으로 인해서 정말 123년 만에 우리나라는 음악적으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.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에 관심 없으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.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K-POP 이런 기타 등등의 한류는 조금 가려진 경향이 있지만 클래식 음악계에는 지금 놀라울 정도로 한국의 뛰어난 음악가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. 세계권위의 최고의 어떤 대회들에서도 한국인 우승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. 정말 세계가 놀라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음악가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. 그런 지금 123년 전에 이 나루터를 통해서 들어온 피아노 한 대를 생각하면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은 그래도 포레스트라의 무대가 아무리 멋졌어도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우리 100명의 피아노가 아유, 감사드려요. 이만한 했을 때 야유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감사드립니다. 네, 마지막 혹시나 이제 볼 거 다 봤다 그러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. 마지막에 정말 멋진 불꽃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절대로 볼 거 다 본 거 아니시니까요.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고요. 백인의 피아니스트와 CM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대구 시티 발레단과 함께 자코 펜바크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화려한 캉캉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2023 달성 100대 피아노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